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진 7량의 황규석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엄청 이쁜데 선생님 그 고추를 보면은 거의 뭐 명인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이 고추 농사를 해보신 지금 고추 농사는 지금 3년 됐는데 네. 제가 이 고추 농사를 이렇게 또 지켜 된 이유가 네. 사실 시골 농촌의 환경이 농사 지어가지고는 아시다시피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나마 저 소득 장부를 하는 것이 벼농사인데 벼농사는 평수가 넓어야 그나마 예, 조금 저 먹고 살지. 근데 만 평 가지고 있어봐야 돈 2천만 원 벌기도 힘듭니다. 벼농사. 그런데 적은 평수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뭘까 연구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대중성이 있고 판로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이 고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해보니까 충분한 가능성도 보이고 희망도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그 고추 얘기를 할 때 평당 만 원 보거든요. 평당 만 원. 예. 그러면 평당 만 원, 선생님 지금 이 연구하는 데가 300평인데 평당 만 원이면 300만 원밖에 아니잖아요. 예. 선생님은 그럼 고추 연구를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또 농민들에게 주수입원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예. 평당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고추 농사에서 평당 최하 5만 원을 아하.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고춧값이 막 2만 원 가고 그럴 때는 5만 원 하든 2만 원 하든 3만 원 하든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지만은 작년 가치로 만 원도 안 가고 막 7천 원, 8천 원 갈 때는 평당 5건 따는 것이 하늘의 별처럼 어려운데 5건 따봐야 수익 사실상 계산해보면 안정된 수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 할 거면은 최소한 평당 5만 원 이상은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한번 시작하게끔 해보자 해서 이게 연구를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거든요. 선생님. 예. 최소 평당 5만 원 나오는 고추 농사 얘기하셨어요? 예, 예. 선생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토양 관리라고 하셨는데. 예. 토양 관리 핵심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고추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 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 관리인데 토양 관리에서는 저는 항상 우리 저 장목 반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만 구분해도 토양 관리는 아주 쉽게 자랄 수가 있다. 아. 예, 이제 넣어야 될 것은 넣지 말아야 될 것만 안 넣으면 되니까 일단 넣지 말아야 될 것은 쉽습니다. 항생제가 들어있는 가축분 퇴기비를 피하고 두 번째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석회고토 알칼리본 비료를 피하면은 일단은 넣지 말아야 될 것은 해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안 넣으면 되고 가축분 퇴비는 어쨌든 무항생제나 유기농 퇴비는 좋은데 네, 그건 아주 좋죠. 항생제 들어있는 가축분 퇴비는 절대 피해라. 네, 그렇죠. 충분히 부속시켜도 안 된가요? 네, 그것은 항생제가 들어있다는 자체는 그 자체가 부숙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아. 항생제 자체가, 그,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석회고토 넣지 말하는데. 석회고토는,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그, 토양 산성화를 중화시킨다라고 해서 무상으로 제공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예.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맞지 않는 것은, 지금 그 이론은 액체하고 액체 상태에 있을 때는 거의 맞는 이론이에요. 산성과 알칼리성이 액체 상태에서 만났을 때는 중화가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흙은 고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석회고토 비료도 고체예요. 고체하고 고체가 만나면은 절대로 중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중화라 한다고 석회를 나눠주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그런 이제 깊은 뜻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주 우리 농민들은 그걸 넣으면은 왜 넣는지도 모르고 그냥 넣으라 하니까 넣고 그러는데 네. 그게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상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토양에 그 오염된 토양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아주 쉽고 안전하게 토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질 좋은 유기물을 넣는 것입니다. 질 좋은 유기물이라 하면은 이제 잔사 같은 거, 그렇죠. 낙엽 고추, 같은 거, 네, 고추 잔사, 낙엽, 그 다음에 톱밥, 그 다음에 저기 나무 껍질, 네. 장가지 이런 것들을 넣고 노타를 쳐주면서 충분하게 많이 넣어주면 이건 진짜 발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많이 넣어줄수록 좋은 것들이 유기물입니다. 그 유기물에다가 요즘 저 자담에서 그 말씀한 그 흑사리 같은 그런 퇴비를 그 뒷 화장에 넣으라는 것보다도 두 배 이상 충분히 넣어가지고 겨울 12월 달에 노타를 쳐서 두둑 생형을 딱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1차적으로 토양 관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액비를 틈 나는 대로 두둑 위에 성형된 두둑 위에다가 뭐 3회가 됐든 4회가 됐건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토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내년 농사의 준비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전에는 그걸 다 넣어줘 가지고 부수기 되게 만들자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물이 들어가기 한 달 내기 한 달 보름 전에 다시 표충시비를 해야 되고 그때 다시 퇴비를 넣어주면은 이제 농사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다 끝난 것입니다. 농사의 준비는. 선생님 보면은 지금 그 잔사들이 그대로 있어요. 예, 예. 지금 고추 잔사를 그대로. 예, 예. 고추 잔사입니다 이게. 고추 잔사가 이대로 있으니까 이거 보시다시피 이게 참 다 토양이 이렇게 부식지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이미 벌써 이 속으로 지금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양분이 지금 이 잔사하고 비분들하고 다 섞여서 아주 양질의 지금 그 비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리 와서 먹은 이 영양분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두 줄 재배인데 네. 이 제초 매트는 그러면은 선생님 걷나요 이건? 그렇죠. 제초 매트는 이제 겨울에 지금 저 이게 두 개인데 한쪽만 빼냅니다. 한쪽만. 아, 한쪽만 빼내갖고 한쪽으로 걷어놓고. 네, 한쪽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겨울에 이제 그 환기도 시키고 통풍도 시키면서 또 표충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다가 심기 전에 한 보름 전에 다시 또 뚜껑 덮어갖고 다시. 그럼 로타리는 우리가 유기물을 많이 넣고 로타를 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무경운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경운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두둑에다가 충분한 양을 넣어서 해주면 됩니다. 이 두둑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되고 여기서 이제 작업 끝나고 여기를 이제 겨울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기물 다시 이리 올려주면 됩니다. 이게. 이 구하로 살살 걷어서 올려주면은 되고 또 새롭게 이렇게 유기물 넣어주게 되고. 어쨌든 토양 관리가 기본적으로 핵심인데, 토양 관리가 핵심인데, 넣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생제 들어간 가축 포테이지 절대 넣지 말고, 예. 석회 것도 절대로 넣지 말아라. 예, 예. 공짜로 준다고 넣으면 안 된다. 예, 유기농, 재배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아주, 피해가 있으면 있지, 이득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유기물을 넣어라. 그렇죠. 유기물을, 아니야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유기물은 뭐든지 다 좋습니다. 유기물. 구할 수 있는 유기물은 네. 다 넣어라.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볕집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런 것은 진짜 다리 푹푹 빠지도록 넣어놓고 노타리 쳐서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그야말로 진정한 땅 토양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무경으로 한다면 어쨌든 많이 넣어놓고 액비 넣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겨울에 땅 얽기 예. 전에 예. 해가지고 봄에 할 때는 좀 부숙이 되도록 만들어놔라.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 짓기 전에 부랴부랴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3개월, 4개월 전에 만들어놓는 거. 그럼 이제 수확 끝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놓으면 이제 한 4년, 5년간은 무경운을 하기 때문에 그 유기물이 그대로 땅속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어요. 두둥 고랑에다만 있는 대로 고추 잔사만 넣어줘도 충분합니다. 일단 토양 관리에서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 예, 그게 예. 핵심이다. 예. 말씀하셨고요.